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인데요. 저희 시사인 팟캐스트가 만들어진 이래, 방송된 이래 첫 번째 외부 게스트입니다. 아 정말 박수 받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공개가 됐는데 사실 1호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 정말 오늘 이 조회수가 확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안 올라가면 의원실에 찾아가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섭외한 네. 아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오라는 데도 많고 그렇죠. 가야 할 데도 많고 네. 원래 정치인들이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좀 와달라고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연을 옛날에는 옆구리 찔러서 강연을 갔는데 요즘은 저 제가 자청 강연이 아니라 실제 초청 강연이 몇 개 일정에도 막 잡히고 그렇죠. 빡빡한 그런 유치원법 관련된 강연인가요? 주제가 주로 어떤 건가요? 제가 솔직히 한유총은 유치원 팔아 돈 버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부지만 네. 저는 솔직히 그 유치원 이런 말하면 이상한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걸로 떠서 가서 재벌 개혁 얘기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요. 사실은 박용진 의원님이 삼성 저격수였는데 상반기에 또 그 자리가 비어서 아쉽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그 역할을 또 하시는군요. 지금도 열심히 해요. 네, 그래요. 국회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네. 상임위는 네. 쫓겨났지만 쫓겨나신 건가요? 밀려났나? 뭐 하여간 그래서 그 정무위원회에서 네. 교육위원회로 넘어갈 때 특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아, 이렇게 큰일이라고 뭐 큰 그림이 있었나 보죠. 아니 뭐 보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일부에서는 박용진이 정무위에서 뺨맞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한유총이 날벼락을 맞은 거다 이런 생각이었나요? 근데 제가 정무위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네. 그 이른바 쌈바 네. 내부 문건, 네. 내부 문건도 공개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쪽 뉴스를 계속 쫓고 있고요. 관련된 법안도 계속 내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군요. 든든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이제는 정말 박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우리는 유치원 의원 그래요. 유치원이에요. 특히 우리 마타리가 네, 네. 정말 열광적으로 만나고 싶어 했어요. 혹시 유치원 다니는 그렇죠. 네.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좀 하나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치원 3법 이런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의미를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용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있네. 왜 이 유치 다른 아까 이제 교육위원회도 여러 가지 입시 문제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이슈가. 왜 해필 유치원인가? 왜 이 문제를 그 문제 잡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아이가 유치원 다니시나요? 아니요. 이제 다 졸업했고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갔고요. 큰 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왜 유치원인가라는 이제 사립학교 문제를 그렇죠. 이제 건드리시는 아, 그래서 건가요? 이제 이게 말이 이상하다. 그 제가 네. 이제 교육위로 이제 오고 나서요.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 아이템을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 관련한 여러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옮겨가니까 좀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또 교육이 경험이 있는 우리 비서관께서 이름이 이시성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 라인에 재벌개혁과 관련된 법안과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고 준비하고 법안 내는 분은 네. 김성령 보좌관. 이렇게 막 실명을. 네. 네. 아니 이제 정책 보좌관이 정책. 유명하신 분이세요. 실명제 해야죠. 그리고 안 그러면 박용진 씨가 다 한 줄 알잖아요.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좀 나누자는 얘기 아닌가? 나만 나쁜 놈을 이렇게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재벌이나 유치원 쪽에 나 하나 없앤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김성령 보좌관이 그쪽을 맡고요. 네. 또 이시성 비서관은 이제 교육위로 오니까 근데 이분은 뭐든 다 잘해요. 사실은. 네.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이 오셨으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시라 이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교육 분야에 세 가지가 비리가 있습니다. 1. 사학 비리. 2. 연구 비리. 3.
유치원 비리입니다. 아, 그 세 가지 안에 들 정도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벌집을 건들 겁니다. 아. 사학 비리 건들면 난리 난 거 아셨죠? 아니, 예전에 뭐 난리 났었잖아요. 시절에 네. 난리 났죠. 뭐 등치 하나 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그리고 예, 연구 비리도 이번에 저희가 이미 건들기도 했고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 김진수 교수의 그 저기 특허 가로채기.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퍼 기술이라고 하는 특허 가로채기 논란도 저희 의원실에서 한겨레 20일 보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음 시사인간은 무엇을 편집하면 돼? 다 편집하면 돼. 일단 일간지에서 먹고 살고 네. 주간지에서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가짜 학회, 부실 학회 이런 논란도 이제 저희가 건드렸고요. 사학 비리 중에 하나로는 그 서울 공연예술학교. 아, 그래요. 그 문제 또 심했었죠. 여기도 난리였는데 네. 이것도 저희 의원실에서 집중적으로 파고 건드렸었죠. 근데 유치원 비리는 이게 왜 핵폭탄으로 갔느냐면 실제로 경고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사람아, 그 큰 정치해야지 무슨 단순하게 유치원 건들어. 뭐 이런 얘기를 여야 할 것 없이. 아, 그래요. 네, 많이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외부적인 단체나 외부 관계자분들 많이 들었는데 세 군데로부터 소스가 온 거죠. 네, 세 군데로부터 소스가 왔고 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까 뭐가 걱정이야. 원래 보좌진들은요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할까요, 맞아, 판단을 네. 오냐 거죠. 스톱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고 했을 때 얻어질 부담, 정치적 타격, 고립, 네. 그다음에 뭐 낙천, 낙선 이런 것들을 다 각오를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아,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건가요? 낙천까지도. 예. 그만큼 3대 악이었다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저기 아니 이미 저 한유총이 지난 6, 7개월 사이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벌건 대낮에 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엄마들은 10명도 만 모이기 어려운데 그리고 엄마들 모여서 기자회견하자고 하면 얼굴 요만 눈만 맞아요. 이렇게 내놓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들 부담되거든. 그렇죠. 네. 그런데 유치원 원장들은 막 악을 쓰면서 사유재산 건들지 마라 이러는 이런 이렇게 이념 전쟁까지 각오하는 그렇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있었으나 가자. 그래서 이거 뭐 이전에 국회에서도 못 건들었고 또 여든 야든 이런 걸 건드는 거를 금기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금기를 한번 깨보자. 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붙었던 거죠. 그게 그때 그 정말 박 의원님 표현대로 그 붙었던 그 장면이 진짜 회자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유명한 짤이죠. 그 토론회에서 서로 목소리 높이시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 짤 중에 있어요. 아니 근데 약간 묘한 사진 하나 있더라고. 내가 마이크를 들고 한 유치원 원장님이 제 얼굴에 바짝 대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아, 맞아요. 네. 이렇게 제가 안고 있는 아, 그런 사진 아, 진짜로 아니, 이게 사진이 혹시, 어떤 각도로 찍고 때문인가? 어? 아니, 근데 각도 때문인가? 아니 왠지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찾아서 올려야 될 것 같아. 마탈이 네, 아, 그러니까. 넣어주시는 건가요? 자료하면 아 그럴게요. 네. 그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사진을 말한 건 아니고요. 기자분들이 제가 어떤 사진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도 부끄러운데 그 원장님만 흐리게 처리하고 나는 그대로 아니 옛날에 왜 그 이 정보 재벌들하고 그 부총리하고 인사할 때 폴더 인사 맞아요.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 사진 각도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류의 사진 아니 이건 유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아이가 우리가 아, 예. 자료하면은 띄울 테니까 위원님. 근데 그때 네. 그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어떠셨어요? 지금도 그때 그 장면, 그때 그 상황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라고 예상을 못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난리가 날 거라고? 예. 아니 뭐 저 그 와서 원시가 항의 좀 하겠지. 그리고 우리 지역 사무실 정도에 와서 뭐 점거 비슷하게 하루 이틀 뭐 길면 한 열흘 한 달 1인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집회도 하고 이러시겠지. 네. 그리고 동네 좀 마타도어 좀 돌겠지. 그 마타도어도 뭐 어디까지 각오를 했느냐면요. 그분들이 동네에 그 유치원 오래된 관계의 유치원 네. 학부모들 지금은 아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갔거나 그쵸. 결혼했을 만큼의 그런 관계들이 네. 오래된 관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어우 박용진 의원 그 나쁜 놈이다고 유치원 못 살게 하고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머 그 사람이 싸가지가 그렇게 없다대. 그리고 박용진 뭐 몰랐어? 돈을 그렇게 밝힌대. 아유, 완전 이거하고 무관하고 어우 생긴 건 반반해가지고 여자랑 갑자기 생긴 건 반반해가지고는 지금 의원님이 슬쩍 아니 제가 양념 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혀 안 믿기세요? 그건 빼고 그런 식으로 마타도어가 될 거다. 흑색선동이 될 거다라는 각오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아니 토론회 국회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국회는 내 홈그라운드잖아요. 거기 어떻게 그 3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와. 다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시키는데. 그럼 물리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폭언과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아니 국회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초선이지만 내 앞마당이에요. 아니 그래 진짜 유치원 햇님만 어린이들 햇살반 친구들 밥 먹어야 돼요 이런 원장님들이 그러니까요. 와서, 야이씨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얼마나 이게 개혁이 어려운지를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사회를 많이 보는데 그럴 때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할 없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요.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그렇죠. 앉아서 그 이지성 기사관이 왜 물어봤는지 알겠다. 웬만하면 지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환란이 왜 나에게 닥치나. 잠깐 넋을 놓고 있었다가요. 조금 지나니까 뭐지 양반들. 제대로 이거 아직 맛을 못 봤구나. 자기들만 대한민국에서 독종인 줄 알고. 그래서 막 나도 옛날에 이런 토론에 무산시키거나 악을 쓰는데 한 악을 썼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국회의원 됐다고 이게 점잔 빼고 있을 뿐인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판단을 했죠. 1. 강행한다. 당신들은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떠들어라. 물리력을 쫓아내진 않으면. 그러나 그 당신들은 떨고 우리는 우리대로 토론에 준비된 거 발전다 하자. 그게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막 물리적으로 막 그 무산시키려고 그러고 마이크를 끊으려고 그러고 뭐 무산을 막 펴가지고 다 화면을 가리고 이런 걸 다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참 잘한 게 있어요.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여기서 소리도 안 지르고 막 제 귀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아,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시다. 정말 오랐어요. 내 귀에 캔디가 아니라. 상상 이상이네요. 거의 멱살잡이 하는 분위기까지 갔는데 제가 잘 참고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을 밖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앞장서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10명 좀 넘는 분들을 제가 복도로 모시고 나와서 복도에서 동그랗게 앉아서 토론하자. 앉아라. 그러면서 안에서 난리는 계속 피고 있고 저는 밖으로 나왔죠. 근데 그게 언론사에 쫙 또다. 복도 토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제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냐 그런 상황은 내가 또 체크해 보겠다라면서 잠깐 한 3, 40분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괜찮게.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바로 그 요 장면이 내가 밖으로 나가시자. 그래. 아 복도로 끌고 나가는. 끌고 나가다니 모시고 나가다니. 복도 토론을 이끌. 복도 토론을 이끄는 리더십이. 이거 봐, 이거는. 아 정말 그렇네요. 아니 인사주는. 아니 두 분 거리가 너무 가까우신 거 아니야. 이분이 저한테 거의 뭐 악을 쓰다시피 장면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진짜 우여곡절 웬만하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저항이 심했던 이 유치원 3법. 그럼 이 핵심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항이 컸던 건지 박 의원님이 좀 짚어주시겠어요? 어른들의 무관심 그리고 우리 사회와 특히 정치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그다음에 잇속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방치하고 혹은 그냥 이렇게 뭐 장려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 네. 그리고 만일에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이전에 처벌도 안 됐어요. 그렇죠. 요게 다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느냐? 이 회계 투명성이 드러나면
자기들의 사유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유재산은 그분들의 건물과 땅은 아무도 안 건들고요. 네. 그분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지겠죠.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회계 투명성과는 무관하게 혹은 불투명함 속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보조금이잖아요. 네.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를 교육비에 쓰라고 한 거지. 그리고 거기서 남으면 가져가는 거지. 교육이라고 하는 명의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느냐면 네. 가장 나쁜 경우 지금 이덕선 이사장의 그 유치원에서도 이런 일이 발견이 네네. 돼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이덕선 이사장 같은 경우 그 거기서도 뭐 그 교보제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교보제 업체에 돈을 주고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 돈을 모아서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 교보제 업체의 주소가 이덕선 이사장이나 그 가족의 개인 사무실 주소와 같거나 집 주소랑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묘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적발된 사안 중에는 한 유치원의 네. 경우, 인천의 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리베이트 천 원짜리인데요, 2천 원 주고 교구를 그 사는 거죠. 부풀려가지고 예, 예. 서로 나눠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교보제 업체가 한 10개 정도의 유치원과 네.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그런 게 일상적으로 되고요. 유치원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4개, 5개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교보제 업체에게 하니까 그렇죠. 저도 유치원의 아이들 이제 보내봤는데 최근에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당신은 왜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느냐. 아이들과 유치원 다닐 때 뭐하고 애 다 크고 네,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러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미 저런 허접한 이미 저런 허접한 유치원 원복 그리고 저런 맞아요. 허접한 가방 저런 허접한 신발 어디서 저런 걸 가져오는지 모르는데 저걸 이렇게 유명 브랜드 가격을 받는다고 겁나 그러지? 비싸요. 아 그래요. 정말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018년에 겨우 드러났을 뿐이지 진짜 오래된 문제라는 거죠. 이미 오래됐고요. 다니는 유치원 엄마들은 다 아는데 나만 참자였던 거예요. 나만 좀 참지. 내가 뭘 그렇죠. 나왔다고 이거를 나서나 괜히 찍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용진이 턱 깐 걸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죠. 이거 나만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라고 엄마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이런 게 진짜 정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정치인과 정치의 역할.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 근데 되게 본인도 굉장히 스스로가 되게 대견했어요. 대견하죠. 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3법이라 그랬더니 네. 박용진 3법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정정해서. 아니, 어깨 또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 또 그런 건 있어야지. 아, 좋아요. 별 좋아요. 생각 없이 세게 찼는데 꼴이 들어가서 그 한 꼴인 거예요. 어, 결정적인 꼴인데. 근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법안도 내고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디 또 트위터에서는 박용진 꼴보기 싫으니까 어쩌다가 벌러 들어갔고 말이야. 잘난 척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여러 가지 결단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막바다 걸린 거야. 그러니까. 막 트위터로 본인 이름 검색해서 막 그러신가 봐요. 예. 봐요? 댓글 같은 것도 보세요? 보죠. 그 일일이 다 쳐다보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일일이 어떻게 다 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트위터는 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용진을 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예. 아, 이게 또 SNS 채널별로 또 뭐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박용진을 되게 욕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서 좀 고백을 하는데 네. 제가 한 5cm쯤 떠다니는 사람입니다. 약간 늘 기분이 좋아요. 상시조증. 일부러 본인의 에너지가 막 넘치고 이게 이제 늘 떠 있거나 늘 가라앉아 있으면 상관이 없고 떴다가 앉았다 계속하면 좋을증이 된다면서요. 저는 아마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떠다녔던 것 같아요. 공중부양을. 아, 본뜻이 정치인이시네. 그러니까 지잘난 맛에 막 너무 오바도 하고 초2 때부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박용진 그럼 오케이 좀 나대더네 이렇게 아니 근데 타고 나는 건가 봐요. 아니 솔직히 네. 말하면 박용진 의원을 대학교 신입생 때 박 선배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지 오래되셨대요. 그 첫 느낌이 그 나대더네. 그치, 그 잘난 척하더네. 지금 너무 많은 걸 안 거지. 그렇지. 초2 때부터 시작해서 아유, 지금까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순화가 되시는 그냥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네. 자기도 안 해. 아니 이게 정치인들이 제일 밥맛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가 어릴 때부터 되게 괜찮고 잘났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척하고 혼자서 그런 거 다 뻥이에요.
그다 사람인데 뭐. 그게 굉장히 겸손해졌네. 갈수록 더 멋있어지네. 아니 이제 스스로 아는 거지. 옛날에 뭐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평범한데. 5cm가 이제 떠다니셨는데. 근데 그 5cm 좀 떠다니. 아까 네. 그 얘기하다 그랬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봐. 온갖 욕이 다 있어요. 아. 어? 네.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의욕도 예, 여기서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김종인 따까리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그 반문 패거리. 아. 내가 언제 반문을 했는데?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왜 날 오해하나? 근데 이거 일일이 해명 달아봐야 소용 없겠더라고요. 대댓글을 안 다시는 제가 열심히 잘 살면 오해하시던 거 다 풀리겠지. 그래요. 예, 그럼 말죠 뭐. 그리고 좋은 정책으로 또 승부를 거는 거죠. 이 기회에 이것도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뭐요? 제가 김종인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3개월인가 했습니다. 그 제가 이분하고 커피 한 잔 못 마셔보고 비서실장 했습니다. 고작 3개월이세요? 커피 말고 딴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오해는 이분들이 김종인한테 공천받은 놈이 뭐 이런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 경선에서 공천 땄어요. 현역 국회의원하고. 울컥. 죽기 살기로. 근데 아니 김종인 대표가 나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아, 댓글을 다셔야 되겠네요. 댓글을. 아니 어떻게 우리가 대신 달아줘야 돼. 아니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제가 당선되고 나니까 3일인가 있다가 그 박수현 비서실장이 이번에 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비서실장 못하게 됐는데 좀 해주래요. 제가 왜요? 아니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서로 모르는데 비서실장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러면서 내가 약간 거절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저녁 때까지 그럼 결정해서 알려줘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좀 안 됐잖아 솔직히. 아니 잘 아는 사람끼리 비서실장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 커피 한 잔도 안 마셔봤는데 내가 이분 도와주다가 이분 싫어하는 뭐 당 지지층 혹은 뭐 문재인 그 당시 전 대표를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보수적 인사 싫어하는 양반들한테 돌멩이는 좀 맞겠다. 그러나 뭐 어떠냐. 이분도 우리 민주당 돕기 위해서 들어왔고 당이 지금 현재 대표인데 아이고 어르신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몇 개월 두 달 석 달 네. 임기 남았는데 그거 도와주자 그렇군요. 하고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박용진 의원이 경로신 사상이 그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절절하게 아니, 그냥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뿐이었다는 것을 아니 뭐 그렇게 잘 것도 뿐이야 공천은 내 손으로 그러니까 알았어요 경선으로 뭐냐 그래요 맞아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뒷목이야. 지금 이제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네. 이 박용진 3법 위촌 3법을 이제 발의하면서 뭐 안희총을 비롯한 뭐 자유한국당의 어떤 반응이야 예상했지만 사실 그 민주당 안에서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 이거 뭐하러 하냐 너 그거 왜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이러진 않았어요? 어땠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두 갈래가 다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과거에 토론회나 자료집이나 법안 낸 걸 찾아봤거든요.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도 한유총의 민원성 이런 거를 들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 다 지역구 의원들이시거든요. 그쵸. 지역구에서 한유총 지부 이 26개 위치와 25개 위치는 곳이 있거든요. 많으면 한 50개씩 있고. 그렇죠. 그런데 찾아와서 이번 선거에 도와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라고 하면 그런 관련 법안들을 참 안 냈었거든요. 그런 것도 토론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를 해서 네. 뭐 아까 얘기했던 큰정 재야지 뭐 이런 거 하냐. 아, 이게 작은 정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요. 어린이 이슈라서 그런 분들 치고 큰정 차는 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잘 아는 분이다. 실제로요 저 찾아왔던 유치원 원장 첫날은 의원실에서 울다 갔고 두 번째로 와서 엎어버린 경우인데 첫날에 왔던 그 한유총 이사진들 중에 여러 명이 내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도왔다. 실제로 그랬대요. 네. 실제로 엄청난 숫자의 문재인 후보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 걸로 제가 들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지역 부위원장 혹은 뭐 무슨 무슨 공공위원장 이런라고 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뭐 지역위원장 그거 다 내가 뽑아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왔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제가 욕먹고 말죠. 우리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이러고 말았고요. 그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대부분은 참 고마운
왜요? 뭐냐면 아니 지역의 유치원 원장들이 쫓아가서 울고 불고 협박하고 간담회 하자고 막 힘들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분들은 그거를 다 뒷감당한 그분들이 하고 유치원 관련해서 언론에 뜨고 박수 받고 광 파는 건 박용진이 다 하고 이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위원장님들은 이게 웬 난리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동안 잘 지내던 유치원 원장들이 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민주당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의원님은 솔직하게 저한테 7명 정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박 의원 어저께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찾아와서 간담회했어.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뭐라고 그러던가 했더니 더 욕하더라. 그래서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나쁜 놈이라고 그랬지. 심플하네요. 그리고 나 너랑 안 친하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어떤 원장님이 무슨 소리세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진 찍어서 허겁 놀라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요즘 안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했고 이번에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했죠. 아 여러분 모르셨죠. 한유총이 이미 계약 연기 투쟁하기 전에요. 민주당의 대부분의 지역 위원장들과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지역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아 계약 연기를 하겠다고요? 사전 정지 작업 쫙 해놓고요. 박용진 상법 악법 이렇게 딱 해놓고 설명하니까 그래 박용진 왜 이런 법안을 했지? 그거 나한테 물어봤더니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가짜 뉴스가. 네.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이런 식의 그렇죠. 아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치원 설립자가 이 원장을 이사장이 원장을 네.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박용진 3법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와서 왜 우리 못 먹게 살게 하냐 그렇게 울고 갔대요. 그래서 아니 박 의원 아니 유치원 원장들이 설립자들이 원장을 좀 하는 건 그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봐줘요. 근데 그런 법안이 있다던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만 법인 유치원에 한해 그걸 겸직을 못한다. 법인장과 법인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 겸할 수 없다.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유치원 개수가요. 17개인가? 아, 그래요? 2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 유치원은 학교 법인의 유치원이거나 종교 법인의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스님이거나 그렇죠. 목사님이거나 신부님이거나 아니면 원래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라서 대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구나.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원장이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 거를 들고 와서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 박용진은 나쁜 놈이고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그 법안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우리 의원님들은 당황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서도 저하고의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자기들끼리 단톡방 3천방이라고요. 3천명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지부별로 사진 올려라 그랬대요. 아 모임을 했던 간담회 우리 의원님은 우리 편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거는 노. 그 사진 찍어주지 않는 걸로 안 하겠다. 이거 요즘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저한테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제가 미뤄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광팔고 뒷감당을 하시느라도 고생 많으셨고요. 민주당의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그 위원장님들이 버텨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고마운 마음은 저기 박용진 TV 가서 왔어요. 여기 와서 하지 마시고 그런가요? 시간이 많이 갔네. 의원님 지역구는 괜찮은가요? 저희 지역구도 있어요. 유치원 그렇죠. 있어요. 그럼요. 첫날 그 하소연하러 이사장님들 막 찾아 이사님들 쫙 몰려왔던 날 낯익은 분이 두 분 와 있더라고요.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 애들 다니던 유치원 원장님. 그분 이사는 아니신데 왔더라고요. 다 아는 거지. 박용진 아이들의 유치원 그렇죠. 원장님 우시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어머 어떡해 우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짠해갖고 안 됩니다. 그랬죠. 단호박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 근데 지역에서도 아마 각오는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서도 그 유치원 100명 정도의 유치원 혹시 아이 원아가 몇 명인 유치원이세요? 아 저희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요.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유치원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태가 터지고 제가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한 해 유예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고 하는 유치원이 원아 수가 한 100명이라고 치면요. 그러면 엄마 아빠 곱하기 2잖아요. 200명 정도의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 아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네요. 그런 진짜 표가 그런데 엄청나네요. 동네 아 그걸 안 끝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거의 지역에서 유치원을 했으면 2,000명인 거예요. 아, 지나온 학부모들. 10년. 예, 네, 지나... 그렇네요. 그런데 전부 다 원장님하고 친한 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한 10명 정도는 학부모 간부, 운영위원회 이런 걸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하고 만나고 원장님하고 언니 동생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그 관계는 개모임처럼 쭉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달에 한 번, 한,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밥 먹는 자리를 만나는 그런 해서 아이들은 다 크고 장가 시집을 다 갔어도 그 관계는 지역에서 유지가 되죠. 지역에서 가장 큰 빅마우스이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선하잖아요. 지역에서 저도 이제 경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내려왔는데 그분은 난 유치원 원장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한 20개 있거든요. 유치원이. 그럼 유치원 원장님들이 자기 원에서 다른 게 아니라 당원만 모아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10명 정도, 그러니까 10년, 겨우 10년 차면 아직 어린 젊은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한 10년 차면 100명 정도의 그 끈끈한 누구 엄마, 뭐 언니 이런 관계가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100명. 100명한테 가족들만 한 5명 써달라 하면서 아, 6개월만 1,000원씩 내면 된다. 그거 얼마? 아, 뭐 그거 못 해주나? 이러면서 다 해줘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100명 계산하기 쉽게 100명이 다 했어요. 네. 600자인 거예요. 600명. 그건 그런 거를 20개 정도 있는 유치원에서 10개만 해봐요. 그렇죠. 600 곱하기 10 얼마예요? 계산도 못 하시는구나. 6,000명. 우리는 그런 당원 계산을 할 일이 없어. 아니, 조직을 하신 분이라서요. 서울에서, 그렇죠. 서울에서 그 600명 있으면, 근데 그 600명은 예를 들어서 박용진이 이렇게 막 떴잖아요. 이렇게 뜨거나 좀 알려지는 사람이면 그나마 좀 버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리버리한 초선. 박용진 이제 최근에 좀 뜨기 전에 어리버리한 초선이잖아요. 그럼 이 어리버리한 초선 정도야. 그 한 3,000에서 3,000명 1,000명만 딱 끈끈하게 확 투표를 통지하잖아요. 경선 정도는 게임 끝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위기지 뭐.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어보면 진짜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어느 한 순간 숨을 편안하게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지금 웃지만 뭐 그 웃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3,000명 아주 재밌네요. 그러게요. 진짜 어떻게 3,000명이나 들어있어요? 한유총의 힘을 한유총의 힘을 좀 다시 한번 실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박용진 의원과 함께 박용진 의원의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 원래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했다는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멘탈이지만 댓글에 연연한다는 박용진 의원과 제가 함께 제가 좀 쪼잖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열기가 막 후끈 날아오는데요. 잠시 쉬면서 또 박용진 3법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 오늘 박용진 의원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 아까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도 요즘 특강도 많이 하신다고. 네. 김은지 기자가 뭐 좀 잘 아시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네, 잘 알아야 되는데. 좀 알아야 돼요. 네, 주제도 안 하고 날 불렀단 말이야. 아니 요새 재벌 개혁의 주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삼성 바이오 사태 때는 워낙 이 빛나는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하는 강연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예, 또 그거는 제가 잘 모른다는 의미고요. 아,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처럼 똑똑하고 훌륭하고 시야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간지잖아요. 예. 넓어야 돼요. 일주일치.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은 기자들 대한민국 똑똑한 국민들도 포인트를 자꾸 놓쳐요. 아, 자꾸 혼나고 있네요. 왜냐하면 아까 그렇게 열심히 지지해줬는데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는. 제가 이제 현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그 되게 많은 점들이 있어요. 삼성이 걸어왔던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첫 시장은 어디입니까? 뜻밖으로? 저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입니다. 1995년인가 26년인가에 있었던 네.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은 한 세대 정도를 준비를 해서 탈법, 불법, 특혜, 꼼수를 총동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냥 스팟 점점만 이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연을 다니면서 쭉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벌은 이렇게 중구장대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나라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승계하려고 이런
재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고 하는 경영권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고 그렇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업, 우리 기업들의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하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 그 언론에까지 이르기까지 로비를 통해서 민주공화제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막 고발하고 다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저는 행위를 제가. 근데 이러다가는 박영준 의원은 여러 곳에서 총 맞겠어요. 밤길 조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옷을 뭐 든든하게 입고 다니든지 뭐 방탄조끼를 내리든지. 우리 지금 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그분 이름이 뭐죠? 윤지호 씨요? 윤지호. 예. 네. 신변. 그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실감을 많이 느껴요. 아, 그럼 비슷한 실제로? 위협을. 저는 그분이 오버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전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나도 막 누가 국회의원을 건들겠어. 에? 무슨 소리세요? 국회의원을 한 방에 보내는 건 공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방에 보내는 건 이 한유총의 마타도어도 있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최동욱 사건을 내 시작은 언론이에요. 물론 그쵸. 정권이 개입된 거지만 언론이 그냥 되든가 말든가 하고 딱 정확히 조선일보라고 좀 찍어주십시오. 조선일보가 시작한 조선일보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개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인은 정의로운 칼을 휘두른다 생각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휘둘러진 경우도 이제 있고요. 또 실제로 저한테 제가 이건희 회장 생에 처음으로 세금을 뜯어낸 사람이지 제가. 이건희 차명 계좌와 관련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명 계좌에 대한 세금을 금융실명법이 만들어지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과한 거예요. 그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자. 네. 그래서 이건희를 비롯한 그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 1093억을 걷었어요. 오. 많이 걷었죠? 근데 우리 지역구에는 얼마를 주실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93억도 그래 하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대표로 모셨던 우리 김종인 전 의원이 걱정스러워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의원,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 있으면 타지 마. 정말요? 이거 섬뜩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 매각시켰었잖아요. 네. 그렇죠. 91년인가 92년인가. 네. 그때 엄청난 협박을 당했대요. 그리고 이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도 직접적으로. 전화 탁, 전화 집으로 전화가서 사모님이 탁 받으면 밤길 조심해 하고 딱 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러고요. 여러 시도가 많이 와서 엘리베이터 몇 가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그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조심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 다른 건 내가 뭐 못하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 있으면 타지 마라. 그리고 누구 차에서 내릴 때도 사람이 낯선 사람이 저 그 집 근처에 있으면 그때도 혼자 가지 마라. 그래서 지금 저희 방금 사진 찍어주신 우리 네. 수현 실장님이 그분이 이렇게 제가 차에서 내려서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봐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출발하세요. 근데 걱정은 그런 거죠. 저분이 저보다 12살이 많으시죠? 물론 해병대 나오셨습니다. 귀신도 잡는데요. 해병대가. 귀신만 그렇죠? 잡는 건 아닙니다. 근데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네. 느낌 있고요. 윤지호 씨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100% 공감. 100% 공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렇게 약간 불안한데 네. 저 우리 그렇죠. 사회의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맞췄다고 생각하는 저 연약한 여성으로서는 진짜 겁날 거예요. 네. 근데 왜 계속 삼성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삼성을 위해서요. 왜요? 삼성이 망하면 삼성전자가 망하면요. 대한민국이 망하냐? 라고 얘기하는 교수분들 몇 분 봤거든요. 네. 예,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볼 때는 안 망할 것 같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6년 대한민국 전체 GDP의 14.6%를 차지하는 매출액을 혼자 올립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죠. 네, 그렇죠. 작년 올해는 이제 뭐 반도체 경기가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영업이익 1년 영업이익이 아마 50조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혼자 대한민국 고용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50만 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해서 이 회사가 망하면 그렇죠. 진짜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하겠네요. 좀 망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삼성 러버의 자세. 숫자를 막 깨고 계세요. 애정이야 애정. 네. 이 삼성이 네. 기업의 자기 이윤을 더 강화해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월급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업이익으로 또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우리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아버지 쓰러지니까 2014년 13년 12년 그 전에 3년 사이에 단 한 주도 사지 않았던 자사주를 왜 2015년 16년 17년 연달아서 그렇지. 20조 가까이 샀을까? 그것이 궁금한 맞아요. 거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의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자기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손기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박용진이 이재용 3법을 낸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유라한테 말이나 사주고 말똥이나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왜 삼성이 전자가 해야 되냐. 삼성의 훌륭한 인재들이 해야 되냐. 그렇죠. 왜 예. 이재용 그 부자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온통 삼성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미래 전략실 2, 300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 그리고 그 변호사, 회계사. 이 집단들이 왜 그런데 해야 돼요. 아니 AI에 더 투자하고 드론에도 투자하고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삼성전자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구글과 아마존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는 말똥이나 치워주고 있느냐. 제가 한국 경제가 걱정돼서 뭐 반도체 경기 꺾일 거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3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준비를 해야죠.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막 그렇게 열을 내고 삼성을 그렇게 애정애정해서 그런지 미전실의 전수석이었던 이학수 실장이 이번에 아주 크게 한 건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MB가 미워서 그러는 것 같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아니, 근데 뭐 저는 그 지금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해주면 그러니까 어디 강연을 가면요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가 안 해주면 좋겠다 삼성 눈치를 보는 우리 사회 분위기 아 네. 강연 주제에서 이걸 뺐으면 좋겠다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는 그냥 하죠 예. 아 시민단체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시민단체 말고요 다른 데 많이 가니까 예, 예. 뭐 하니까 예. 그리고 뭐 특히나 대학 같은 게 엄청 눈치 보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교수들도 눈치 보고 이러니까요 아 씁쓸하네요 완전 바로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의 그 대통령은 5년이지만 삼성은 뭐 그렇죠. 50년, 60년을 네. 가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다 우리가 그 월급 주고 키워왔던 고위공직자들. 경찰청, 그 뭐 검찰청, 그다음에 국세청, 그다음에 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있었던 심판을 봐야 될 사람들이 다 재벌들로 갑니다. 특히나 삼성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 동안 무려 181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전 부처에 심지어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까지 다 삼성으로 갔고요. 그건 삼성만 봤을 때 그렇고 SK, LG 뭐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숫자의 사람들이 심판보다가 느닷없이 옷 갈아입고 선수로 뛰는 이런 꼴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그 박용진 의원이 아까 그 이재용 3법? 네. 네. 그것도 뭐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요. 처음으로 낸 건 공익법인을 이용한 그 재벌들의 의결권 승계 경영력 강화라는 네. 겁니다. 여러분 그 공익재단 있습니다. 그 삼성의 경우만 자꾸 들어서 미안한데 삼성이 제일 애정을 너무 애정한 애정도 넘치고 가장 앞서 나가니까. 네. 삼성의 공익재단이 삼성문화재단이 있고요. 삼성생명 공익재단도 있고요. 그런데 기부를 합니다. 5% 정도까지 기부를 하면 그게 증여세, 상속세 뭐 이런 거 다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걸 양도세도 면제를 해줍니다. 왜?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좋은 일 하라고. 그런데 그 예를 들면서 A가 쉽게 얘기해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한테 한 5%의 삼성전자 지분을 예를 들면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2.5%를 내야 됩니다. 1%가 거의 3조 4천억 원 정도 되니까 2조면 거의 7, 8조 원을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고스란히 삼성문화재단이나 재단으로. 이렇게 넣으면 거기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리 갑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재용이에요. 돌려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거기가 표결에 나서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이재용 그렇죠. 유리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이재용한테 물려줬어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를 뭐 세금 다 내고 가지고 있어요. 그걸 팔아서 자기가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파는 순간
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있어도 먹지도 못할 거 재단에다가 공익재단에 넣어놓고 그거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 상속의 방식으로 활용하거든요.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나도 그렇고요. 뭐 저기 저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낸 것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에게 그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꼼수를 막는 방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사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있어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자사주의 마법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데칼코마니 네. 쫙 뜯어내면 똑같이 두 배로 이렇게 떠지잖아요. 그런데 데칼코마니 이렇게 떠지면 하나는 사업회사, 하나는 지주회사인데 사업회사 때 있었던 그 한 자사주가 한 10%가 있잖아요. 자사주는 전체 주주의 공동 자산으로 산 거기 때문에 일부 주주 혹은 최대 주주가 이걸 마음대로 이걸 동원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요. 의결권도 없습니다. 배당권도 없어요. 신주 인수권도 없는 죽은 주식입니다. 그냥 있는 가지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분리해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가 원래 사업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 구조와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 지주회사에. 그런데 이 지주회사로 가게 되면 10% 있었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요. 대한민국 법에는 자사주만 그렇게 이거는 분명히 떠적고 새로운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누가 해요? 최대주주. 그렇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하도록 되어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그거 동원됐으면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14% 정도예요. 정말 법에 빈틈이 많네요. 네, 40조 넘는 네. 자사주가 주주의 돈으로 산 자사주를 이재용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법을 냈으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통과시켜요. 안 통과돼. 심지어 상임위도 옮겨지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문제는 지금 유치원 3법도 사실 아직 안 통과돼. 안 그래 맞아요. 내가 낸 법은 안 통과시켜줘.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 앉아갖고 폼 잡고 삼성 뭐 이렇게 비판하고 기자회견 열고 해봐야 국민들은 그때 탁탁탁 정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10명도 좋고 500명도 좋은데 많이 했을 때는 500명을 했고요. 적게 했을 때 내가 세상에 제주대까지 갔는데 9명 안 나왔더라. 제주대학교에서 9명 앉혀놓고 하는데 참. 근데 제주도 간대 만족하세요. 근데 그 9명이 확실한 재편이 돼서 간 건 그렇죠. 맞죠. 완전히 거의 뭐 쪽집게가 이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지금 현재 7,000명. 아, 재벌개혁 관련된 강의만. 예, 네. 작년 3월 16일 날 스타트해가지고요. 지금까지 1년 조금 넘었는데 75회를 했고 와. 내일 76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 1년에 52주죠? 한 주에 두 개, 세 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네요. 다 서울에서 했겠어요? 제주, 거제, 그렇죠. 정선. 왜 대한민국 노동자분 전부 다 이렇게 멀리 가서 연수를 하는 겁니까? 대의원대회를 거기 가서 하고. 아니 뭐 삼성 관련된 곳에도 혹시 가셨었나요? 삼성의 대관이 나와 앉아 있는 재벌들 대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모 언론사가 주최한 무슨 뭐 아카데미 비슷한 이런 포럼 경제 포럼 이런 데 초청 받아서 가서 제가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좌불안석으로 앉아가지고 몇 명이나 오셨을지 삼성 쪽에 제가 뭐 삼성이 제 얘기를 들을지는 않습니다만 기자들을 통해서도 뭐 하는 그렇죠. 기회를 주면 나 삼성 가서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얼마나 삼성을 사랑하는지 애정이 엄청 느껴져요. 이런 방구 대꾸가 없습니다. 대꾸가 그래요. 어쨌거나 하여간 진짜 박용진 의원이 낸 법이 꼭 다 통과돼서 그러니까요. 이 법의 허점을 제도의 허점을 좀 잘 마크해서 예, 줄줄 세지 않고 불법, 탈법, 꼼수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요즘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가 가라 이런 분이신데 아니 약속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건 본인이면서 말은 이렇게 해야 의원님 너무 정치인 같아요. 정치인이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자자 광 좀 팔고요. 그 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예 박용진 TV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박 났다면서요. 검색창에 박용진을 검색하시면 박용진 TV가 나오고 거기 딱 눌러서 들어가셔서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자 수가 엄청 많아요. 5만 7,600명 6,800명 정치인이 개설한 TV 중에 지금 한 3위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럼... 거기서 저희 시사인사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할 건데 그 거기에 뭐 막말
그다음에 재미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박용진이 하고 있는 그 재벌기업 강연의 풀 버전을 오늘 10회짜리가 올라갔습니다. 풀 버전 10회짜리. 아, 그러네요. 여기 국민소로 네. 계속 예. 저 5분에서 7분짜리로 계속 끊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 풀 버전을 보시고 계속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 주십시오. 되게 중요한 임팩트 있는 정보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벌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언론까지 로비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부에서 재벌 개혁과 정제민주화 관련된 법안 못 만듭니다. 행여 어쩌다가 하나 만들어져도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 이상한 법을 적용할래도 관료들이 시행령과 규정을 통해서 엉터리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된 것도 그나마도 또 특혜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처벌받아야 되게 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잘 안 합니다. 수사도 잘 안 하죠. 기소를 해도 아주 낮은 걸로 기소를 합니다. 이번에 정말 삼바가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갔더니 판사가 이번에는 괜찮다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네. 언론이 그렇게 삼성을 빨아줍니다. 네, 시사인은 아닙니다. 시사인을 돌고 돌고 아, 진짜 이 노래가 떠오르냐 진짜. 일간지도 정말 황당했던 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깔 때 그 노회찬 고인이 되신 노회찬 선배가 그 잘못 깠다가 그 저 국회의원 엑스파일 삼성 엑스파일 때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뺏지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분의 그런 사례를 저희가 판례를 다 뒤져가지고 정말 쪼잔하게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준비가 한 80부 정도의 모든 보도 자료가 다 나갔어요. 그야말로 뭐 제 기억에는 안철수 의원 민주당 탈당한다고 했던 날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그 정론관 복대 막 몰려와서 박용진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난리가. 근데 그 다음날 딱 세 군데 썼어요. 일간지. 그 이런 데 매체를 말씀해 주시는 한결의 것 같아요. 경향 한국일보 세 군데만 썼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안 썼다라는 안 거죠. 80명이 왔다. 그렇지. 기가 막힌데. 우리 여기 시사인도 삼성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잘 알아요. 에이. 그렇죠. 삼성 그때 저희 후원자이신 그렇죠. 삼성 덕분에도 시사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최근에 뉴스타파에게도 한번 저 이렇게 약간 배신의 그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약간 억울해.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약간 그 너무 이렇게 그러나 뉴스타파 자기 할 일 한 거라고 봐요. 그러나 뉴스타파에 대한 제가 이걸 끊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 사람 다 끊었어요. 모두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뭐 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시사인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자기 역할을 너무 하지 않으면서 유달리 삼성 이야기에서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날선의 비판을 하면서 그 네. 말씀처럼 재벌 특히 삼성 그런 데서 정말 민망하게 기사 한 줄 안 나가는 건 아니 그 장학금 뭐 기부 홍 뭐 이렇게 후원 이런 명목으로 삼성과 진짜 유착 관계가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기 이렇게 친절하게 박용진 TV를 막 이렇게 홍보해 줬는데 박용진 의원도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 유튜브 구독 알람 뭐 이런 거 좀 우리 시사 인싸는 팟캐스트죠. 네. 그렇죠. 네, 팟캐스트 겸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에도 하고 나가요. 있습니까? 네. 유튜브 구독자가 17,800.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 사진을 찍어놨고 그 사진도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걸고 저 요거 이제 풀려서 올라갈 때 네. 제가 광고를 딱 해서 나 여기 나간다. 네. 그래서 좋은 데니까 꼭 봐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박용진 의원님 민삼포 꼭 통과되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여간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늘 얘기 들어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고 그런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왜냐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나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댑니다. 나대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아들이 나랑 똑같아요. 진지하고 저런 꼭 아주 결기가 있는 의원인데 또 이렇게 그 지지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인사라도 좀 전해주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공천을 김종인 대표가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러 오늘 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억울하구나. 경선을 통해서 재임을 얻었어요. 억울하구나. 억울해. 왜 저를 반문이라고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돼.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네. 묻게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저는 패거리 정치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요. 어디 줄 서라. 밥 먹는 모임에 참여하라 됐고요. 국회의원 배지 달아준 거 국민들 달아주셨으니까 국민들이 보내주신 이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딱 한 명이라도요. 그 시대 금기를 깨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혼자 아니에요. 여러 명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고 1cm씩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1cm씩 전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사인은 시사인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시사인을 지켜주고 박용진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정치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패거리 있지 않아도 잘 될 수 있고 또 무슨 무슨 파다 또 뭐 뭐다라고 규정되지 않더라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시사인 네. 화이팅! 박용진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저희 시사인사에서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 박용진 의원을 참 모시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2018년 그리고 지금까지 3월 개학할 때까지 개원할 때까지죠. 네. 아이가 이제 유치원이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시간에 그 촉각을 다투는 시간들 지금도 또 이렇게 계류 중에서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이 법안 잘 마무리돼서 엄마들 뭐 아빠들 아이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건 내가 다 쓸게요. 박용진 의원 덕분이다. 아, 박용진 의원 때문에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한 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저도 전해드리는데요. 그냥 박용진 의원은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늘 5cm 이상 떠다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예, 나와주시고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용진 TV도 잘 되고 오늘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 인사에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